이분의 이름 앞에는 늘 노력과 성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노력하는 배우, 성실한 배우. 앙상블에서 대극장 뮤지컬 주연으로 홀로 기꺼이 온전히 노력만으로 정상에 오른 그야말로 레전드 배우 뮤지컬 Il Tenore의 주인공 박은태 씨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박은태 배우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창밖에 계신 많은 팬들, 네, 소리 질러. 저만 지르고 있네요. 네, 네. 저분들 무척 팬들이 얌전하신가 봐요. 안 그렇습니다. 네네. 아, 마이크가 안 올라갔습니다. 자, 소리 질러. 네네네. 드디어 이제 저희가 마이크를 잠시 전에 안 올렸다는 지금 올려드려서 팬들과 함께. 야,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팬들이 많이 오시는 거의 아이돌급 인기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 우리 박은태 배우가 먼저 보시는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인사부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박은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와, 배우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저 윤아 씨. 아, 못 보겠어. 빛이 나서. 아, 번쩍거려. 네, 그리고 쾌남 그 자체 장혜주 씨 그러셨고요. 오지현 씨 6대4 헤어스타일도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하셨습니다. 헤어스타일 얘기는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고요. 아, 네. 이영란 씨.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니 제가 좀 전에 대기실에 계실 때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안녕하세요 하는데 심장 멎는 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노래 부를 때 연기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실 때도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잘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진짜 너무 좋아서. 와, 박은태 배우님은 보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이영란 씨 그러셨고요. 어,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 방금 선글라스 썼어요. 화면에서 빛이 나셔서 김수빈 씨. 팬들이 주로 이런 과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우 기 살려 이런 과로 지금 열심히 지금 활약 중이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오시는 박은태 배우님 누군지 잘 몰라서 조금 전에 처음 검색해 봤는데요. 훈훈한 외모에 잘생기셨네요. 이은정 씨.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입덕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뮤지컬을 보러 오시면 정말 더 좋으실 겁니다. 자기소개를 네. 직접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은정 씨처럼 처음 검색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저는 뮤지컬 한 지 한 17년, 18년 정도 됐고요. 사실 뮤지컬밖에 할 줄 몰라서 다른 걸 잘 못해서 무대 밖에서의 제 모습을 많이 모르시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뮤지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뮤지컬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대에서 열심히 뮤지컬만 하고 있는 박은태 배우입니다. 아, 네. 네, 정말 적절한 자기소개. 맞아요. 딱 그런 분이잖아요. 팬들이 역시 또 이제 팬들의 기본은 삼행시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셨어요. 오늘 떼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정규 씨의 박은태 배우 삼행시. 네, 박은태님은 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나요? 태어날 때부터요? 아이고, 네. 쑥스럽죠. 네, 네. 자, 6763 뮤지컬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당시 학생들의 우상이 박은태 배우님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모차르트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박은태님이 당연 최고. 아이고, 아이 그렇진 않습니다. 다들 최고시고요. 저는 제일 처음 했다 정도. 네. 좀 많이 했다 정도 이렇게 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겸손해 네. 겸손해. 최고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진짜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요. 모차르트로 입덕했다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네. 모차르트라는 작품이 제가 처음으로 주인공이 됐던 작품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작품을 통해서 사실은 그 작품이 이제 얼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뮤지컬의 메인 배우들이 있고 이제 기회를 줘서 한 번 두 번 정도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작품인데 그때 제가 그 기회를 부여잡고 주연 배우로
도듬했던 작품입니다. 아, 평생 못 잊겠네요. 맞습니다. 평생 네. 못 잊을 작품이죠. 그 뮤지컬은 네. 좋은 게 드라마나 영화는 한 번 하고 끝나거나 뭐 길어야 시즌 2, 3인데 뮤지컬은 10년 후에 또 그 작품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자기 관리만 충실히 한다면 배우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문득 궁금해졌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부여잡으셨어요? 나만의 비법? 운 8, 준비 2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뭐 오디션을 봤는데 그 당시에 모차르트는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배우로서 샤우팅이라는 어떤 이렇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목소리 톤을 가진 뮤지컬 배우가 조금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노래 연습을 할 때 노래를 잘 못할 때 그런 거를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니 노래를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차은우 배우가 제가 못생긴 적이 있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뮤지컬을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는 싶었지만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그러니까 물론 잘은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저기 뭐 이제 천재 쪽에 관련된 네네. 타고난 바로 캐스팅되는 이런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입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토할 때까지 노래하고 막 이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를 많이 못 내니까 그냥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던 그런 그 연습하던 느낌이 그 오디션 때 잘 보여져가지고 네. 오디션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네. 사실 김혜선 씨가 아니 능력이 8 운이 2 아닌가요? 너무 겸손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박은태 배우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료 배우들이 너무 다 뛰어나죠. 그렇죠. 뮤지컬 네. 배우들은 사실 뭐 뮤지컬 전공자만 오는 장소가 아니라 사실 저도 경영학과지만 뭐 어떤 친구는 뭐 기계공학과 또 어떤 친구는 아이돌 또 어떤 친구는 발레 뭐 정말 성악과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 필드에서 진짜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워낙 동료 배우들이 정말 영감도 주고 경쟁도 맞습니다. 되고 네. 같이 정말 걸어가는 동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큰 자극이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그날 오셨으면 제가 진짜 인사드렸을 텐데.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뵈려고 제가 저는 관객으로서 충실하게 열심히 박수치고 왔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너무 좋은 작품인데 많이들 모르셔서 못 오시는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또 선배님께서 직접 봐주시고 좋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작품 본 걸 모르는 제 조카가 오늘 생방송 직전에 저한테 톡을 보내서 이모 박은태 배우 나오시지? 그래서 오늘 나오셔 보냈더니 일테노래 꼭 봐 진짜 좋아 라고 저한테 보내서 이미 보고 왔어 너무 재밌었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 예, 잠시 우리 박은태 배우 좀 쉬시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노래를 좀 듣고 작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박은태 배우를 모시고 사실 저희가 이 곡을 선곡할까 말까를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선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파파야의 노래를 저희가 준비를 네네. 이제 특수관계 있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테노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 박은혜 배우를 모시고 왜 이 노래를 들었는지 직접 설명을 해주셔도 될까요? 네. 여기에 제 지금 저와 함께 저와 결혼생활 또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는 고은채라는 분이 제 와이프입니다. 와 네.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지금 집에서? 너무 당황하고 있을 게 보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요. 얘기하는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네,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네. 네. 그런데 아무튼 얘기 나왔으니까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 모든 어떤 뮤지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외모나 뭐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아낌없이 조언해주는 저의 가장 큰 조력자이죠. 그럼 네. 그 말이 맞군요. 외모 디렉팅을 정말로 다 해주신다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많은 팬분들은 알고 계신데요. 제가
제 그 와이프를 만나기 전과 후에 제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와이프를 많은 분들이 저희 팬분들이 고마워해 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로 들어봤고요. 1테너의 창작 초연 뮤지컬로 준비하실 때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1373. 박은태 배우님이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윤희선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꿈꾸는 자들 마지막까지 화이팅이에요. 저는 객석에서 함께 꿈을 꾸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분은 네. 이제 팬이시고 잘 아시지만 사실 오늘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은 거의 처음 접하는 맞습니다. 작품이.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창작 초연. 네. 초연은 아니고 두 번째인 거죠? 작년에 초연. 이게 초연과 연장선인 사이인 연장선. 거죠. 초연에 연장 공연이 있는 거니까 지금 거의 초연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네. 제목이 1테너래여서 외국 네. 뮤지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초연이다 보니까 많은 설명이 그러니까 그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원작 그러니까 이태리 말로 테너라는 뜻이고요. 아. 그 일이 더 이런 정관서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문학회 이제 독립운동을 이렇게 드러내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이 문학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연극을 만드는데 그게 금지가 되면서 그럼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오페라를 만들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오페라의 테너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오페라를 꿈꾸는 그런 열혈 청년이 되는데 이 독립운동과 오페라 꿈, 이 청년들의 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번복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게 좀 더 한국 사람이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내용이 되게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다가 요즘 청년들의 어떤 꿈에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제가 뮤지컬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라도 너무 사랑하는데 독립운동과 뮤지컬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니? 아 혹시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질문에 관련돼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와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저의 인생의 모든 걸 거는 뮤지컬과 지금 독립운동 잠깐만 나도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데 당연하죠. 내 꿈은 뭐 이런 갈등이 이 작품의 주제인 거죠. 네. 근데 정말 초연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짜임새가 좋더라고요. 저는 뮤지컬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진짜 예전에는 소극장 뮤지컬까지 싹 다 보러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네,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보는 눈은 제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처음 대본 받아보시고? 아까 잠깐 그 노래 나가면서도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점점 세계화돼가고 있는 거를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이 극을 쓰시고 작곡을 해주신 작곡가 선생님과 작가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셨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소재로 전 세계인 분들에게 정말로 부끄럽지 않을 정말 자신 있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신 것 같아서. 아, 또 한 분이라도 이거 좀 제발 좀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건데 원래 방송 출연 잘 안 하시거든요. 쑥스러워하셔서 부끄러워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요. 그 큰 무대를 그냥 휘젓고 다니시는 분이 뭐가 부끄러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오히려 그 무대에 서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것 같은데.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한번 보신 분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자동으로 입소문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다들 좋아해 주셔서. 네. 어떤 분들은 제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작품이었다, 제일 좋았던 작품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너무 행복하게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빈 씨가 질문 있어요. 박은태 배우님은 서사 장인, 연기 장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 1테너래를 준비하시면서 좀 더 특별히 신경 쓰시거나 준비하셨던 연기가 있었나요? 저는 윤희선을 보고 항상 울고 나옵니다. 네. 이런 분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냥 이건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보셨다시피 이제 제가 노인이 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그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모습에 많이 모티브를 좀 따왔던 것 같아요. 뭐 기침 소리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이 가실 때 그때 느꼈던 어떤 말투나 그런 것들을 뭐 일부러 넣은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가 노인이 되다 보니까 제 아버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모티브를 따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과 큰형님이 보고 가시면서 너무 제 아버님 보신다고 너무 감사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내가 뭐 하늘에 계시지만 아버님 보시면 되게 좋아하고 뿌듯해 하셨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머 와 정말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작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박태근님에게는. 네. 근데 진짜 저희가 놀랐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노역 연기를 이제 주인공 몇 분이 하시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박태근님 네. 물론이고 함께 연기하시는 동료 배우들도 보통 약간 과장되게 연기하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그리고 분장도 정말 전환이 빠르고. 근데 요즘 가끔 제가 이제 꼭 이런 때 나오면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뮤지컬이라고 하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뮤지컬스러운 연기 또 그쵸, 어떤 그쵸. 무대 연기 또 뭐 방송 연기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요즘 점점 어떤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습을 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자. 그런 게 많이 그러니까 의기투합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실 3부에서만 얘기 나누고 보내드리기엔 저희가 너무 시간 짧아서 4부까지 함께할 예정인데 이선영 씨가 그러셨어요. 박은태님 출연하신다고 하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춘기 심각했던 딸과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가 박은태님 출연하신 뮤지컬 배너를 같이 본 후였습니다. 그래서 박은태님에게 마음으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편지나 어떤 그런 응원의 댓글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런 가끔 이렇게 저 공연을 보시고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더 무대에 서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이선영 씨. 중간고사 끝나고 그 따님이랑 뮤지컬 1테너에 함께 보려고 예매를 해둔 상태라고 하셨어. 네. 네. 언제까지 공연이 계속되죠? 지금 그 한강진역에 있는 블루스케어라는 공연장이고요. 네. 거기서 5월 19일까지 공연하게 됩니다. 딱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 네. 5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 나간 후에는 예매가 힘들 거라고 저는 아니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박은태 배우님한테 저희가 또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네. 4부에서는 좋아하는 곡을 좀 소개를 그래서 네.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네. 이거는 DJ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너무 미리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저희가 모신 다음에 살포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4부에서는 제가 잠깐 옆에서 숨만 쉬고 있을 테니까 네, 제가 만약에 버벅대면 좀 그럼요. 제가 바로 옆에서 도움 드리러 들어가지만 여러분 박은태 DJ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시 4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이금입니다. 뮤지컬 1테너의 조선 최초 테너 윤이선 역을 맡아 활약하고 계시는 배우 박은태 씨를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류미경 씨가 이런 얘기 보내셨어요. 뮤지컬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친구들이 다 배우님 팬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전 느껴지는 것이 제 팬이 되셔서도 감사합니다지만 뮤지컬 팬이 되신 거 맞습니다. 그거죠. 네. 네. 팬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뮤지컬이 좋아요? 이제는 뭐 제 삶이 됐으니까요. 뮤지컬만 한 시간이 거의 20년이 돼가니까 뮤지컬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뮤지컬을 알아주시고 또 보러 와주셔서 감동받으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뮤지컬이 왜 그렇게 좋아요?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도 좋아하지만. 너무 좋긴 한데 사실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왜 아니겠어요. 애증이죠, 애증. 그러니까요. 저는 무대도 좋아하지만 사실 연습실에 가끔 방문하게 될 일이 있어요. 방송 때문에. 연습실에서 배우들 에너지 쓰시는 거 보면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구나. 네, 뭐 맞습니다. 네. 몇 달을 정말 함께. 네. 아침부터 밤까지. 아우 진짜 에너지 많이 쓰시더라고요. 야 오은영 씨가 이러셨어요. 박은태 배우님과 동시대에 살아서 너무나 행운이에요. 저도 감사합니다. 은영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네요. 문현숙 씨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박은태님은 사람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속보는 또 알거든요. 7619 박은태 배우님요? 실화인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열혈 연기 열창으로 감동의 눈물 줄줄 흘게 하신 분 격하게 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난리 나셨습니다 지금. 윤인숙 씨 배우님 뮤지컬 보고 딸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분의 사연을 들으니 저도 딸과 함께 배우님 공연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아, 장소연 씨가 또 이러셨어. 우리나라는 박은태 보유국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그 박은태 배우가 여러분 DJ에 도전을 합니다. 내 인생의 넘버? 뭐 이런 주제를 저희가 네. 미리 내드렸어요. 그래서 다섯 곡의 추천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직접 DJ가 돼서 직접 음악을 들으며 그 곡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실 곡은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입니다. 제가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그 교탁 앞에서 반 친구들에게 불러줬던 노래입니다. 저의 풋풋함이 있는 그런 곡이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다음 곡은 임재범의 너를 위해입니다. 박은태라는 뮤지컬 배우가 처음으로 대학교 때 그 학교 밴드 활동을 하면서 불렀던 곡인데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 그때 당시에 열정력을 가지고 사랑에 빠졌을 때 불렀던 곡입니다. 많은 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시 그룹만의 To Where You Are라는 곡입니다. 일테노래라는 작품에 유니선이 있었다면 뮤지컬에는 박은태라는 배우가 있었는데요. 경영학도에서 정말로 이제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이 노래를 무대에서 꼭 한번 불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 인생을 바꿨던 곡입니다. Here inside my dream and isn't faith be Power can't be seen as my heart holds you just one beat away
I cherish all you gave me every day cause you are mine 어떻게 그림자일 고 어떻게 모두 포기해 어떻게 양심해봐 난 제 자기 자신 거부해 어떻게 살아 자신의 길에서부터 뮤지컬 모차르트의 내 운명 피하고 싶어라는 곡입니다. 제가 뮤지컬 모차르트의 첫 주인공으로서 부르게 된 가장 큰 메인 넘버인데요. 지금의 뮤지컬 배우 박은태를 있게 해준 그런 곡입니다. 이렇게 네 곡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코너는 박은태 배우님 팬들에겐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제 얘기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니 네. 너무 좋은데요. 초등학교 3학년 데뷔곡부터 시작해서 와 밴드 활동을 하셨던 시절의 맞습니다. 노래.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섯 곡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네 곡만 소개하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이 일태 노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를 짧게만 한 소절 불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리하여 사랑하여입니다. 그리하여 내 사랑이여 그댄 내 영원 그댄 내 시작 결말 이젠 날 데려가오 그대 곁에 간절한 사랑이요 이런 거 어떡하지 눈물 날라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뒷부분에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어떻게... 이 작품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면은 네 전 알죠. 눈물 나는 눈물 나요. 네. 어떡하지? 와 와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 너무 떨렸는데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편안하게 DJ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DJ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DJ 하세요. 아, 제가 막 제 마음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네. 송재영 씨가 와 진짜 매일 진행하시는 라디오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꿔봅니다. 고마워요. 저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정성현 씨 울리지 마요. 이건 눈물 버튼 넘버라고요. 윤희선 씨 그쵸. 박은태 배우가 하는 윤희선 역할 은희선. 저같이 또 울고 계신 분 계시고 유선옥 씨가 잘 자요 한번 해주세요. 녹아버릴 것 같아요. 하죠 뭐 오늘 하는 김에. 아 그거죠? 네. 잘 자요. 잠에 빠질 죄송합니다. 것 같아. 울다가 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와 8624 오늘 귀호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꼭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박은태 배우가 얼마나 뮤지컬을 좋아하는지 좀 전에 또 느꼈는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나와 있는 음원이 없어요. 그쵸, 네. 네. 창작 뮤지컬이고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불러주시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래 불러주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사실은 앞에 두 소절만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게 부르다 보니 끝까지 불러질 수밖에 없는. 아 진짜. 예. 그 이제 이 얘기를 이 분위기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아까 이제 밴드도 대학 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고 보니 2001년 강변가요제. 아 네. 네. 강변가요제 그때 당시에 동상을 수상했고요. 네. 아 사실은 뭐 가수의 꿈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변가요제를 제가 그때 하고
강변가에 제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때였구나. 네, 저를 마지막으로, 저희 기수를 마지막으로 강변가요제가 없어지면서, 이게 강변가요제라는 걸 통해서 가수가 되는 시기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걸 느꼈죠. 네. 그러게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확히 5대5 가름. 아, 그때 그게 유행이었었나 봐요. 그죠? 저 정말 그때 괜찮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어머 이 가르면 어떡할 거야. 딱 올 때 뭐야. 그죠?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홍합 네. 같다고. 너무 풋풋한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웃다가 울다가 다 시키고 가시네.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곡 진짜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뮤지컬 모차르트의 내 운명 피하고 싶어는 박은태 배우에게 정말 인생곡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곡이죠, 저한테는. 네,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고음. 정말. 와, 뭐 몇 단 고음이에요, 도대체. 와, 뮤지컬 모차르트 중인 박은태 배우가 노래한 내 운명 피하고 싶어였습니다. 모차르트 초연 때 은태님의 모차르트에 반해서 이후로 팬이 되었어요. 1545. 그때 다른 이미 유명하신 뮤지컬 배우들을 젖히고 모차르트의 내 운명 피하고 싶어란 노래 부르신 동영상 보고 갔는데 무대에서 완전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강렬한 감동은 잊을 수가 없네요. 은태님은 제게 영원한 모차르트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차르트로 입덕하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고요. 네. 8598 박은태 배우님 지금 하신다는 뮤지컬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해요? 아, 네. 제목은 일태노래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5월 19일까지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에서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이경은 씨 지금도 티켓팅 힘들어서 아니,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면 공연장 이름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극장 이름은 하면 안 된다고 엑스포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뭐 생방송인데요. 뭐 괜찮습니다. 뭐 친절한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도 티켓팅 힘들어서 더 이상 유명해지시면 제가 힘들지만 더 세계로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씨.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공연하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한국적인 게 점점 세계적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보니까 네. 이 한국적인 내용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뮤지컬도 K뮤지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당연하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해외에 가서도 이 공연을 좀 하셨으면 우리 배우들과 우리 제작진이 너무 감사하죠. 할 네.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러브콜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집안 반대로 경영 전공을 해야 하는 운명에 놓였는데 김윤호 씨. 박은태 배우님처럼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완전 롤모델. 이건 제가 어떤 조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호 씨는 롤모델이 박은태 배우님이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듣고 싶으실 거예요. 저라면 전공은 하시고 네, 부모님에게 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공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에 뮤지컬 배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어떠실지. 아, 조금 네. 늦추는 내 꿈을 네, 준비 기간을 더 가진다. 맞습니다. 그 시간이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보내드리기 전에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입덕을 했습니다. 오늘 박은태 배우님한테 시간의 압박을 우리 PD님 계속 해주셔서 자 저도 입덕하게 되었으니 아이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끝인사 해주시고 이제 떠나시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저는 열심히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배우 박은태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네, 보내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